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3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이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할매예요. 미국에서 삶이 고달파서라기보다는 한국이 그리워요. 미국에서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도 없었고요. 지금도 먹고 살만해요. 어려움도 없고. 미국은 일단은 65세가 넘으면 의료에 대한 것은 아주 만족해요. 뭐, 내가 필요한 건 거의 다 해주니까요. 무료로. 65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메디케어라는 것과 메디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 노인들한테는 미국이 좋죠. 많은 한국 분들이 말하기를 미국이 효자다 그래요. 미국만은 효자가 없대요. 일리가 있어요. 어떤 자식이 그만큼 뭐 케어해 주겠어요? 한 달에 나오는 돈도 뭐 1000불 이상?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환율이 높으니까 한 140만 원 되죠?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면 한 달에 한 220불? 그만큼 지출하고, 1000불 받는 데서. 그리고, 식사도 문제가 없는 게, 그로서리 비가 나와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지? 시장 볼, 먹는 음식 살 돈이 한 달에 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0에서 400불 정도 나와요. 그거면 혼자 먹고 살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가고 싶으냐고요? 제 개인 입장은 뭐 사람마다 다 그러지만은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의 산천이 그리워요. 그래서 그저 한국의 그 푸름이 좋고, 한국의 비가 좋고, 한국의 눈이 좋아요. LA는 아시다시피 비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래서 푸르름도 참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많이 그리워요. 내가 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첫째가 한국의 자연이 그리웠어요. 한국에 가면, 여기민 소리 들으면, 나이 들어서 이기면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한국, 뭐, 돈을 쓰러 온다? 뭐? 그동안 벌고 세금은 미국에서 내고 한국에 와서 뭐 혜택 받으러 온다? 나는 하나도 한국 혜택 받지 않아요. 내가 미국 살면서도 한국에 세금 다 냈고요. 가서 의료보험 들면 내가 들 만큼 들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받는 돈이 현재 한국 돈은 한 100만 원 돼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한국에서는 내 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못 받는데요. 도리어. 그러니까는 그건 도리어 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라네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혜택 받는 거 전혀 없는데도 미국에서 이큰 혜택을 두고 돌아가려는 이유가 정말로 진심으로 한국의 자연이 그리워서고 한국이 그리웠어요. 미국의 이 좋은 의료 혜택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을 내야 되고 매월. 여기는 의료보험 안 내도 돼요. 뭐든지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찾아가면 언제든지 다 해줘요. 아주 좋아요. 특히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 정말 좋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갈 때는 정말 한국이 그리웠어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한 10년쯤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식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까. 자식 곁에 와야죠. 아직은 그래도 혼자 살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유반할 때, 한국에 가서 좀 즐기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돈으로 내가 즐기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돌아올 거예요. 미국 와서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고 한국에서도 살아가는 데 지장 전혀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계속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기 전부터 하나하나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한국 가서 패키지지 않을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직은 글쎄요, 내년 초나 내년 봄 돼야 갈것 같아요.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